안녕하십니까. 영양과 건강TV 헬스 리터러시의 강민규입니다. 위생사 면허코스워크 위생곤충학 13번째 시간인데요. 실기 각눈에서 등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해는 강하고 긴 구기, 즉 입이죠, 를 가졌지만은 사람에게 흡혈을 하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사람이 아닌 동물 흡혈 습성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소라든지 뭐 이런 거, 파리목에 해당되고요. 주간 활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크기는 중형 내지 대형 곤충으로 들어가고, 흑색, 갈색, 적갈색, 황색의 띠를 가지고 있고 반점이 있습니다. 등해의 매개 질병은 튜라레미아, 노화 사상충병, 수면병, 이런 것들이 이제, 매개하는 질병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생활사를 보면, 이제 성충에서, 이제 알을 낳고요. 이제 난괴를 형성을 하죠. 덩어리로 알을 낳습니다. 해서 부화를 해서 애벌레 유충이 되고, 이제 번데기가 된 다음에 성충이 되는데, 알에서 한 4, 5일 정도, 그리고 유충으로 한 15 내지 20일 정도, 그리고 번데기 한 15일 내외 하고 성충으로 한 10일 정도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외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요게 이제 촉각이죠. 이렇게 그 더듬이가 있고, 이제 요쪽이 이제 부절이 되겠죠. 부절이 발 부분이 이제 부절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경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퇴절이 되겠죠. 실제 이제 이그 날개 양쪽에 이제 한 쌍씩 날개가 있고, 번데기 이를 한번 살펴보면 이쪽이 이제 두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이제 흉부가 되겠고, 여기가 이제 복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충을 한번 살펴보면 이쪽에 이제 호흡관이 있고요. 요게 이제 아니 이게 거꾸로네요. 여기가 이제 두부,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제1흉절, 그쪽에서 이제 제3흉절부터 여기 이제 복절이 시작돼서 여기가 이제 팔복절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팔복절 끝에 이제 이 호흡관이 있는 것을 이제 알수 있겠고요. 요게 보면 이쪽에 이제 이렇게 그 상처같이 생긴 요런 게 있어요. 요걸 이제 우리가 위각이라고 하고, 또 이제 복절이라고도 합니다. 요 부분은 복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 등의 모양, 외모는 등에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는 주로 이제 꽃등에 쪽에 이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등에들은 이것보다는 더좀 홀쭉합니다. 홀쭉하고 아래 위로 좀 길쭉한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참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은 아주 적은 편이에요. 거의 1mm가 지금 안 되는 크기이기 때문에, 언뜻 그냥 지나칠 때는 눈에 띄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작은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등에 모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해 모기는 이제 체장이 2mm 이하의 미세한 곤충이고요. 채색은 흑색 또는 암갈색의 튼튼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한 쌍의 보관과 한 쌍의 긴 촉각을 가지고 있죠.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촉각 한 쌍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관이 한 쌍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촉각은 13 내지 14절로, 이게 요 절이 13 내지 14개 정도 있는 아주 좀 길은 편이에요.
그 이제 다리가 상대적으로 짧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입이 흡혈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입이. 그래서 이제 이 구기가 흡혈을 하기 편하게 그렇게 이제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등해모기에 대한 그 설명 조금만 더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해모기는 곤충강 파리목의 등해모기 과에 해당되는데, 우리나라에는 7속에 한 38종 정도 살고 있고요. 머리는 작고 겹루는 돌출되어 있어서 파리류의 머리와 아주 비슷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듬이는 긴실 모양이고 좀 짧아요. 흡혈하기 좋게 그 촉수는 5마디 정도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가슴의 흉배판의 어깨 홈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것이 이제 특징이다라고 이제 알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거죠. 요그 선이 이렇게 이제 뚜렷하게 이제 보이죠. 가슴에는 한 쌍의 날개가 있고 뒷날개는 퇴화되어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날개 길이는 짧지만 폭이 넓어요. 그리고 이제 미세한 털로 덮여 있고, 비닐, 우리가 인편이라고 그러거든요, 비닐을. 예, 비닐은 이제 없죠. 그 심액은 단순하고 중맥이 분지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제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알은 0.5mm 정도 크기의 바나나 모양이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충, 여기 유충에는 유두돌기가 나타나 있고, 번데기는 한 2 내지 4mm 정도 크기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얘들은 이제 미소곤충이지만 발생개체가 많아서 흡혈활동으로 인한 사람이나 가축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서식하는 등해모기가 매개하는 감염병은 현재로서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고요. 아프리카 중서부 지역에서는 이제 맨솔레날라라고 하는 기생충을 옮기는 매개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남미의 경우에는 이제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도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실하게 확인된 건 아니에요. 이거 이제 방제법으로는 서식 장소가 다양하기 때문에 확인을 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방제, 즉 생활 환경을 없애는 그런 형태의 방제는 조금 어렵고, 화학적 방제가 주로 쓰인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연막법이라든지 또는 낮은 농도의 사충제를 사용하는 것이 통상 화학적 방제로 사용되면서, 살충제로는 피레스로이드계열의 살충제가 사용이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통상 이제 등해모기는 호수나 또는 저수지 등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낫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등해모기에 이제 물이 분무를 하는 거에 대한 사진을 찍은 거고요. 이건 이제 머리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모래파리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래파리는 체장이 한2 내지 3mm 정도, 좀 작은 편이죠. 아주 섬세한 파리예요. 이제 채색은 황백색이나 이제 회색의 종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눈이 크고 아주 현저하게 눈이 딱 뜨이게 검죠. 그리고 두부, 흉부 얘는 긴 털로 덮여 있다. 이제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얘 흡혈성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질병을 매개하죠. 촉각은 16절의 시상으로 돼 있다. 이제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피부에 앉아 있는 그 모래파리를 찍었는데, 얘를 이 모양, 이제 개요도를 이 모양으로 똑같이 지금 그렸죠. 요게 이제 날개가 있고 촉각, 그리고 촉수가 있고, 요게 이제 입이고, 여기가 그 다음에 이제 퇴절,
여기가 복부고 경절, 그 다음에 여기가 부절이 되겠습니다. 유충, 이건 이제 알이죠. 요거 이제 유충을 보면 여기 미모가 있고, 여기 이제 대야 여기 있고, 이게 깃털 모양의 강목. 아주 좀 저기 짧지만 좀 억센 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방팔이 이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그 나방팔이는 외모가 완전히 나방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이제 실제 그 종류가 나방이 아니고 파리 종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건충강 파리목에 나방팔이파에 속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성충의 모양이고요. 이쪽이 이제 군무는 아니고 이제 무리져서 벽에 달라붙어 있는 모습을 이제 찍은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모양인데요.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 앉아있을 때 날개의 방향이에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보는 왼쪽,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접히게 앉는 얘가 나방팔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학질모기가 앉을 때 45도 내지 90도 방향으로 고추서서 그 엉덩이가 위로 바싹 들려서 앉죠? 이것처럼 얘는 이제 모래팔이거든요. 모래팔이의 날개가 위쪽으로 바짝 고추 세워져서 앉는다라고 하는 재미있는 비교를 한 거니까 이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날개는 한 쌍이고 아몬드 모양으로 되어 있고 얼핏 보기에는 나방처럼 보이기 때문에 나방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알, 유충, 번데기, 성충의 완전 변태를 하는 생활사를 거치고요. 4월부터 11월까지 출현해서 5~6월에 아주 피크를 이룹니다. 성충은 약 5 내지 6일 생존하고 비행은 잘 못해요. 이게 나비 종류인데도 불구하고 비행 저 파리 종류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야행성이고요. 낮에는 음지의 습기가 높은 화장실 벽이나 이런 데서 바싹 붙어 있어요. 암컷은 물 가장자리에 약 0.2mm 정도 아주 작은 알을 20개 내지 100개 정도를 산란을 하고요. 알은 이틀 후에 부화하고 수소성의 유충은 수소성에 물에서 살죠. 5 내지 15일 정도 사령의 유충 기간을 거쳐서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된지 2주 후에 성충으로 우화를 합니다. 유충은 이제 조류, 균류, 세균, 침전물 등을 먹고 자라고요. 29도 섭씨로 이상의 고온, 그리고 건조한 조건, 습도가 58% 이하에서도, 이제 거의 살아가는, 그러니까 58% 이하가 되면 상존하지 못하지만 58% 가까이 가서도 생존을 하니까 아주 건조한 상태에서도 살수 있는 구조고요. 온도도 29도 이상에서는 이제 살지 못하지만 29도 가까이 가서는 이제 살수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로 보면은 이제 한여름에는 살기가 어렵다. 이제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매개 감염병으로는 나방팔이나 하수처리 인부의 눈, 코, 입으로 침입해서 자극을 일으키거나 식품공장의 제조 공정에서 나방팔이가 섞여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국내에서 서식하는 나방팔이류가 매개하는 감염병은 현재로서는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나방팔이과 중에서 모래팔이과 무리는 국내에는 분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흡혈하는 습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래파리 같은 경우는 리슈만 편무증증이나 모래파리열, 오로야열 이런 것들을 매개하는 해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방파리의 방제는 물리적 방제와 화학적 방제 모두 사용될 수 있는데요. 물리적 방제는 정화조나 하수처리 시설, 생활 하수시설, 음식물 찌꺼기 망을 설치해서 내부로 침입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고요. 화학적 방법으로는 청소가 불량한 웅내, 화장실 내에 살충제를 분무하고요.
하고, 이때 이제 사용하는 살충제로는 피레스로이드계열의 살충제가 주로 이제 사용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먹파리, 우리가 곱추파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파리는 체장이 보통 한 1 내지 5mm 정도 되고요. 검은색, 그래서 이제 먹이라고 그러죠. 황색 또는 오렌지색을 띠는 것도 있어요. 일부는. 머리 부분이 꼽추처럼 돼 있기 때문에 곱추파리라고도 해요. 날개는 매우 넓고 무색 투명합니다. 비늘이 없고 털도 없는 좀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식물성 즙을 먹습니다. 그리고 암놈은 흡혈을 해요. 알 부화기간 3 내지 4일 정도 되고 유충은 사령기, 낮에만 흡혈을 하는 특이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흡혈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매개 질병을 가지고 갈수 있는데요. 회선 사상충이 먹파리가 이제 매개하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에서 이제 유충 기간을 거쳐서 그다음 이제 번데기가 되고 성충이 되는 완전 변태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고, 여기는 돌에 붙어 있는 유충들, 여기는 수초에 붙어 있는 유충들 그림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흡혈을 시도하는 그 먹파리의 모양이고요. 이제 이 순놈의 머리, 그리고 암놈의 머리 이 부분이니까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머리 모양새를 보면 여기 촉각이 있고, 이제 여기에 머리 이 부분, 그 다음에 양쪽에 이제 보관이 이제 이렇게 그 양쪽에 하나씩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순이 되겠고, 그가 소화, 그가 상순, 입술이라고 하는 거죠. 예, 여기가 하순, 여기가 촉수, 여기 이제 대학이 되겠고, 여기 소화기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하인두 입 안을 보면 여기가 하순, 여기가 소화, 여기가 먹이 통로가 이제 여기가 먹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가 이게 상순이 되겠고, 이게 대학이 되겠습니다. 대학의 모양이 이런 색이고, 소화계 모양은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먹파리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더좀 드리면, 곤충강 파리목 먹파리과에 해당되는데, 우리나라에는 두 개의 속에 21개의 종이 있습니다. 1 내지 5mm 정도, 대부분 검은색을 띠지만, 일본은 황색이나 오렌지색을 띈다고 아까 얘기한 거와 같고요. 수컷의 겹눈은 정수리에서 서로 겹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두 정, 여기가 정수리죠? 여기에 이렇게 이제 겹쳐지는 듯한 이런 보관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암컷은 서로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수컷은 완전히 보관으로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암놈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좀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더듬이는 뿔 모양이고, 11마디의 짧은 털이 나 있습니다. 여기 뿔같이 생겼잖아요. 그 사냥 뿔처럼. 그리고 이제 암컷의 주둥이는 매우 짧고, 큰 턱과 작은 턱이 넓은 칼날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그 암놈은 흡혈을 하는데 편리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이제 그 얘네 맥의 감염병은 그이 자체로서 맥의 감염병이 있다기보다는 먹파리가 이게 흡혈을 하기 때문에 이제 피부 외상이 아주 심하거든요. 이제 턱이 억세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무리를 져서 다니기 때문에 이제 공격을 당하면 무지하게 고통이 심한 편입니다. 그러는 이제 중남미나 아프리카 지역 이런 데에서는 먹파리에 의해서 회선 사상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매개될 수 있고요. 눈에 기생을 하면 망막을 손상시켜서 실명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제 흐르는 물 이때 얘는 이제 조금
감안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흐르지 않는 물에서는 열 내지 24시간 동안 이제 살포해서 살충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요. 화학적 방제 방법으로는 BTL이나 IGR 같은 거를 하천과 넓은 지역의 방제 효과를 확인, 좋은 방제 효과를 이제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성충의 경우에는 연물을 통해서 방제를 매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살충제는 역시 프레스로이드의 살충제가 주로 사용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깔따구 부분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깔따구는 아주 이제 대표적인 뉴선스거든요. 그러니까 뉴선스라는 게 실제 질병을 매개하진 않지만은 혐오감을 주고 귀찮게 하는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예, 그걸 이제 참고하시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R은 이렇게 이제 덩어리로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난귀, 바나나 모양의 난귀를 형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충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가운데 있는 그림이 유충이거든요. 예, 앞에 이제 전의 각이 여기 이게 두부, 그다음 요게 이제 흉절, 여기 세 개가, 그다음 이제 여기서부터 1, 2, 3복절, 4, 5, 6, 7, 8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에 이제 혈세, 8복절이 혈세가 있고, 여기 후의 각, 그다음 여기 미세, 예, 돌기로 털처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번데기죠. 이제 요거 보면 미부 유형편, 여기 복부, 여기가 배부죠. 그다음에 여기 두흉부, 근데 여기 호흡을 하기 위한 털 부분이 이렇게 있는 거고, 성충을 보면 이거 완전 변태를 하는 거죠. 이렇게 알, 유충, 번데기, 성충, 여기 촉각이 여기 촉수가 돼 있고, 두부, 그다음에 흉부, 그다음에 날개, 여기 파악기, 교미기, 그다음에 육절, 배판, 그다음에 여기가 후각, 중각, 이 후각이 뒷다리란 뜻이죠. 가운데 다리, 그리고 이제 전각, 그러니까 퇴절, 경절, 부절. 부절이 이제 다섯 개까지 있고, 여기 이제 발톱이 있는 거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성충의 모양과, 유충, 그리고 이제 성충의 그 분무 모양을 한번 볼 수 있는데요. 깔따구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면, 곤충강 파리목 깔따구과, 우리나라에 96개의 속이 있고 330종에 이르는 아주 다양한 분포를 볼 수 있는데요. 몸의 길이는 보통 2mm, 근데 15mm 정도 되는 종도 있습니다. 더듬이는 6 내지 15개의 마디가 있고요. 몸과 날개에 비늘이 아주 수북하게 덮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둥이는 완전히 퇴화되어 있어서 얘들은 흡혈을 전혀 하지 않아요. 수염은 4마디 내지 6마디 정도 되고, 알은 암컷이 산란 시에 투명한 점액질을 분비해서 알 덩어리, 즉 난괴를 이루게 하죠. 바나나 모양으로. 유충은 일반적으로 앞가슴에 위족, 그러니까 다리처럼 생겼지만 다리는 아닌 거예요. 그걸 위족이라고 하죠. 몸은 12마디 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혈색소가 있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오해를 받기가 쉬워요. 뭐로? 흡혈을 하는 거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고, 이제 암컷은 알을 300 내지 600개 정도 아주 많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은 1, 2일 후에 부화하고, 사령의 유충기간을 한 20 내지 30일 정도 유충기간을 거쳐요. 그 다음에 이제 번데기는 한 하루 이틀 정도 그렇게 되고, 2월부터 11월 말까지 보통 출현을 하는데, 6, 7월 이제 한여름이 시작되기 직전에 가장 많이 보고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얘들이 이제 아주 추방성이 강하기 때문에 전등 있는 대로 많이 날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죠. 특히 이제 이 깔따구가 죽은 뒤에 이게 건조되면 가루 형태로 부서져서
호흡기계로 들어갔을 경우에 알레르기성 기관지나 천식 또는 비염 이런 것을 일으킬 수 있어요. 어쨌든 감염병은 내게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아주 중요한 위생 해충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는 없겠고요. 생장 억제제로 IGR을 사용할 수 있고요. 물리적 방제, 화학적 방제를 모두 이제 볼수 있는데, 물리적 방제로는 내부 침입을 하지 못하도록 방충망을 잘 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특히 물이 고인 곳, 이게 서식지이기 때문에 이런 곳을 이제 제거하고 빗물 같은 거 보이지 않게. 그다음 이제 화학적 방제로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IGR 또 쪽을 주로 사용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마쳤고요. 졸업예정자 일괄 등록 부분하고 면허시험 접수, 시행 관련된 사항, 그다음에 이제 정답 발표 관련된 공지사항 한번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실기 강론이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뭐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시중에 나와 있는 책자라든지 이런 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으면은 최대한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워낙 짧은 시간에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혹시 필요한 부분은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댓글로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최대한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